애신을 열심히 챙기면서도 동아리 활동이나 학교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한 자기소개서를 쓸 때 진솔하고 깊이 있게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러셀 평촌에서 공부하여 고려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부에 수시 학교 추천 전형으로 합격한 김정미입니다. 아직 잘 실감이 안 나는데 입시가 끝나서 후련하고 후회는 없는 것 같아 좋습니다. 러셀은 타 학원과 달리 직접 듣고 싶은 수업을 선택하여 들을 수 있어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데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독서실을 다닐까도 고민했지만 담임 선생님께서 언제든 상담도 해주시고 시간표 관리도 해주시는 게 시간 관리에 도움이 될 것 같아 러셀을 택했습니다. 과에 대한 탐색을 많이 해서 정보를 많이 모았고 입시 영상을 찾아보며 팁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3학년 때 코로나 때문에 동아리 활동을 못하게 되었는데 이때는 부족한 부분을 독서와 수업 시간 활동을 이용해 채웠습니다. 저는 바이러스와 관련된 책을 읽었고 사회문화 시간에 복지 정책과 관련된 리포트를 써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애신을 열심히 챙기면서도 동아리 활동이나 학교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수업 시간에 교과 선생님들과 눈을 맞추며 의사소통을 활발히 하여 세특을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기소개서를 쓸 때 진솔하고 깊이 있게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먼저 중간에 저의 진로가 바뀐 이유를 상세하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뽑아야 하는 이유라는 고려대의 4번 문항에는 비록 학부와 관련은 적지만 열심히 했던 활동을 어필하며 진학하게 될 경우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학생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자소서는 2학년 말에 미리 간단하게 써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신 기간에도 수능 과목 공부를 놓지 않고 꾸준히 모의고사를 대비했고 약점을 찾아내서 끊임없이 보완하고 강점을 살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또한 인강을 들을 때도 여러 선생님 강의를 듣고 다각도로 공부한 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를 풀 때는 실제 수능처럼 OMR카드도 사용하고 가채점 연습도 하면서 시간도 정확하게 지켜서 풀었습니다. 덕분에 실제 수능 때 떨지 않고 시간 관리를 잘할 수 있었습니다. 6월 모의평가가 끝난 이후 동아시아사를 수능 과목으로 결정한 탓에 동아시아 과목이 가장 어려웠고 등급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동아시아사는 외워야 하는 양이 많고 헷갈리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만의 노트를 만들어서 헷갈리는 것만 적어놓고 틈이 날 때마다 외웠습니다. 그리고 개념 강의를 여러 번 듣고 스토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였으며 모의고사를 주기적으로 풀어서 감을 익혔습니다. 결국 6월 모의고사 3등급에서 수능 때는 만점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인강으로만 봤던 선생님이 현강으로 직접 수업해 주시고 질문도 받아주시는 게 좋았습니다. 저는 파이널 때 뵌 동아시아사 김종웅 선생님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한 달 정도 수업을 들었는데 유쾌하신 성격 덕분에 금방 정이 들었고 수업도 잘해주시고 카톡으로도 질문을 잘 받아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먼저 개방형 구조입니다. 그래서 다른 학생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졸릴 때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특히 저는 카페 같은 분위기를 좋아하는데 바자간의 조명이 카페만큼 밝은 편이어서 좋았습니다. 두 번째로 프린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서 편리했습니다. 특히 학교 수행평가 자료를 집에 가기 전 출력해야 할 일이 많았는데 이럴 때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면학 분위기입니다. 러셀에는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 있어서 면학 분위기가 좋았고
담임 선생님께서 자주 돌아다니며 조는 학생들을 깨워주시기에 집중이 잘 되었습니다. 마지막은 표준 시간표 시스템입니다. 특히 수능 직전에 표준 시간표가 실제 수능 시간표대로 바뀌어서 그에 맞춰 공부하니 수능형 리듬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장학 혜택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 우수하여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 말고도 우수한 성과로 장학 혜택을 받는 학생끼리 모여 있으니 연합 분위기가 더 좋아지고 집중도 잘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메가대성 모의고사입니다.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메데프 모의고사 덕분에 제 부족한 점을 발견하고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입시 담임 제도입니다. 과장관 바로 앞에 입시 담임 선생님이 계셔서 제가 필요할 때 바로바로 상담을 요청하고 선생님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심야 자습 제도입니다. 자습 시간을 밤늦게까지 연장해준 덕분에 특히 내신 기간에 밤늦게까지 원하는 만큼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매 교시마다 발열 체크를 하여 불안하지 않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개인적인 스케줄 관리도 체계적으로 진행해 주어 흐트러지지 않고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몸이 약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두통과 복통, 몸살이 찾아오는데요. 이렇게 아플 때마다 정신적으로도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별거 아닌 일에도 웃으려고 노력하고 일찍 자서 컨디션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힘이 되는 명언을 찾아보며 책상에 붙여놓기도 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불안한 수험 기간이 이어질 텐데 매 순간 긴장을 놓지 마시고 후회 없는 1년이 되도록 쏟아부으셨으면 좋겠습니다.